자, 여러분들 이제 제로 굿바이 제로일까요? 예, 일단 7흑 8세트 이렇게 또 이제 마쳤고요. 템 야무지게 이렇게 또 해놨는데 약간 좀 몇 부위들이 좀 떠나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제로가 또 추가된 게 이 마스터리 코어를 얻은 다음에 새롭게 딜사이클이 바뀌거든요. 왜냐면 강화되는 스킬이 윈드커터 종류의 스킬이기 때문에 얘네를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아예 달라진단 말이야. 그리고 타임피스, 약간 뭐 나루의 마크 오브 나이트로드 같은 사출기가 추가가 됐는데 얘네는 이제 지금은 얻을 수 없어요. 일단 그래서 얻은 스킬은 크로노 트리거 이 단 하나의 스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미트를 쓸 때 모드를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리진 스킬 자체가 바인드거든요. 그래서 리미트를 먼저 쓰고 크로노 트리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연속으로 바인드가 안 걸리기 때문에 리미트 브레이크를 종료를 할 때 바인드를 넣을 수 있게 바뀌고요. NPC 채집키를 누르면서 같이 사용하면은 일반 모드로 발동된다고 하는데 아, 이게 되게 좀 뭔가 귀찮아졌어요. 네. 자, 여기서 잠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게임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러쉬 로얄입니다. 러쉬 로얄은 타워 디펜스와 카드 덱 시스템이 합쳐진 게임이고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PVP 모드를 진행을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협력 모드와 PVP 모드가 또 나뉘어져 있고요. 협력 모드는 여러분들이 팀원들과 함께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모드입니다. 자, 우선은 이 마나를 사용해서 유닛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유닛을 랜덤으로 또 소환되고요. 이 랜덤하게 소환된 유닛을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유닛이 더 강해집니다. 같은 등급의 유닛끼리만 이제 강화가 되고요.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악마를 잡으면은 마나가 회복이 되고 상대편 진영의 악마가 또 소환이 되게 됩니다. 이 PVP 모드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한번, 자, 이러면은 한 번 더 유닛 소환해주고 합성을 해주세요. 자, 강해진 유닛을 한 번 더 이제 강화라는 시스템으로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상대편 진영이 지금 악마가 엄청나게 많이 소환되는 상황, 이거는 뭐 거의 지금 이겼다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방 죽여줍시다. 다운.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간단한 타워 디펜스와 카드 덱 시스템이 합쳐진 게임입니다. 직접 해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밌게 플레이한 게임이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강추를 드립니다. 자,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러쉬 로얄을 무료로 설치하시면 화면이 QR코드를 스캔하고 전설 카드로 교환할 수 있는 골드 카드 세트 및 마법 가루가 포함된 특별 마스터 상자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한정 수량이니까 최대한 빠르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너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안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iOS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자를 얻기 위해서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광고 추적을 허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직접 해보니까 정말 게임도 간단하고 재밌게 또 자투리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좋은 모바일 게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함께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또 홍보를 하게 되었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러쉬 로얄. 자, 아, 궁금하네요. 이거 야, 잠깐만, 딜을 좀 어떻게 넣을지 이것도 모르겠네. 근데 일단 새로운 스킬 배워갖고, 자, 가보자. 가보자. 오, 크로 트리거 땡땡땡. 와, 뭐야. 와, 이거 안에까지 다 넣었어야 되는데. 와, 이거 넣기가 좀 빡센데. 눈깔 두 번 여나? 눈깔 두 번 열 것 같은데. 두 번은 제로. 지금 클라스 최초입니다. 클라스 최초. 개간지 대사 지금이야. 아니, 보이스가 마음에 드네. 일단은 커트. 야, 우와, 뭐야. 아니 근데 크로노가 뭐야, 몇 조바? 25조바 같네. 6차가 진짜 이 뽕맛이 지리긴 한다니까. 자, 이번에 투어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고 두 번째 지리나 가자. 크로노 트리거 돌리고. 야, 스킬 보이스 생겨 개맘에 드네. 진짜 합동 공격해서 때리는 느낌 확 나네. 그냥 지금이야. 와, 자야락한 끼. 오, 야, 보이스 때문에 이 정도면 진짜 키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블랙하트 제발. 아, 나왔다. 자, 다음은 이제 지닐라. 아, 여기 지닐라가 좀 진짜 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서 크로 트리거 가자.
땡땡땡땡. 와, 최대 가자. 와, 6차 개쎄지긴 한다. 여기서 이제 웨폰 버프링으로 한번 스위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먼저 끄고. 두렵지 않아. 와, 존나 멋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리믹 돌기 전에 메모리 뭐 나왔지? 조각. 아유이, 기운. 위원님, 제로 템 으뜸 기사한테 한 다음에 유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직 결정은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레벨이, 여러분들 레벨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다른 건 다 둘째 치고. 아 근데 이게 맞지 여러분들? 야, 내가 버린 게 아니라 제로를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는데 어떡해요. 상위 보스에 바인드 더 안 걸리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러면은 인정해야 돼. 본인이 트레저는 인정해야 돼. 이거 자 갑시다. 자, 여기서 이거를 브레이크 모드를 걸고요. 가자! 크롬 트리거! 믿으니까! 자, 이거 검기 일단 유도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모드 빼고. 아니, 브레이크 모드 개불편한데? 아니, 브레이크 모드 껐다 끼는 거. 아, 이거 채집키 한번 사용을 해볼까? 마우스로 하니까 너무 불편한데요? 한번 더 간다. 뒤지시고 깔끔 좀 해볼까? 오, 야 얘가 아니 확실히 진짜 지금 보면은 조택도 두 번 돌리고 했었는데 크론토리가 한 번에 25조 넣어버리니까 이때 1필 맞춰서 하면은 진짜 달달하긴 해. 4차 마스터리 코어 있으면은 다른 게 좀 더 올라오긴 하겠는데. 어, 태초의 정수다. 하지만 의미가 없죠 여러분. 크론토리가 야, 그리고 아 조택을 좀 더 빠르게 넣어야 돼. 와, 괴잘 깔기 전에 카라인슬인데 제로로 이 정도를 깐 적이 없는데. 오케이, 쉐레 재사용. 와, 총 4번. 아, 너무 있어. 자, 이번엔 하드. 아 근데 1페타 쓰기 좀 아까운데? 4차 강화 안 했어요. 4차 강화 하려면 시간 더 들어. 잠 못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부캐를 못 키우는 거예요. 솔 에르다 파밍을 하려면은 사냥 아니면 보스뿐인데 다른 캐릭터에 시간을 할애하는 순간 내 캐릭터 스펙이 밀림. 보스 소금량이 진짜 적은 게 약간 좀 아쉽긴 하지. 오케이. 어? 아 늦게 먹었다. 방어도 3자 나오고. 난 옛날에 이거 수에큐랑 십자코인 나오는 느낌이야. 사람들이 자꾸 먹으면 눌려. 솔 이래 막. 아, 채집키랑 같이 누르면? 야, 뭐야. 야, 윌에서 채집키랑 같이 누르면 반대방으로 넘어가지는데요? 아,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랑 공격키랑 같이 누르게 할 순 없겠네. 구조상 에러다 이거. 눈물 나는데 이건? 12번. 자, 뭐 나왔죠? 방어구 상자. 소울 에르다의 기운. 1패야, 1패 크론트리버 쓰면 근데 녹일 것 같은데? 두 번째부터 쓰자. 이거 처음에는 그냥 녹일 수 있어. 그냥 웨폰 퍼프로 변경을 하고. 여기서 쓰면 아깝단 말이지. 자, 좋아요. 예, 네, 1패 순사. 가보자. 크론트리버. 아, 이거 릴이 안에 빨리 넣어야 되는데 살짝 아쉽네. 오케이, 깔끔하게 그냥 제네무적 썼고요. 어, 잠깐. 오씨, 이뮨. 아니 이번에 왜 웨폰 버프야? 웨폰 버프 크로너트리건데? 붙고 나면은 원래 이렇게 되나? 아, 이분은 원래 이래요? 아니 내가 왜 갑자기, 아니 나 아까 잘못 돌렸나 싶었네. 아 근데 웨폰 쓸 때는 확실히 딜이 막 엄청나게 맛있지 않네. 아 죽네 죽네 죽네. 오, 테카이.
신라이트. 오. 제네 먼저 써주고 제네 먼저 터트리고 무적 써주고 쉐로를 끝내기. 캬. 아 지금 유니온 행운도 없다 이거. 에이씨 그냥 탭치나 뭐 뜰려면 되겠지. 뭐야 오리석은 불나방이 여기 왔어? 이게 뭐예요? 아 100회 좋지. 뭐야 나 이거 아직 안 깼어? 아 그 이후에 나 좀 안 했었다. 겉맨 6위하고 안 했어가지고. 자 일단 오늘 아 크론 트리거 아 또 6차 또 두 캐릭을 다 해봤는데요. 제로는 일단 이 보이스는 졸라 만족이고 이제 마스터리 코어가 열렸을 때 이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대신 단점은 딜사이클이 바뀌어버립니다. 딜사이클 바뀌는 건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굿바이 클라스 제로 영상 좀 떠봅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 진짜 쩔 수가 없어요. 이 메이플의 지금 현재 메타를 설명을 해드림. 보스를 제가 오늘 다 돌아봤습니다. 월간 보스 겉막까지 돌아서 300을 받았어요. 300. 그러니까 보스에서 수급된 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냥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시간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남들보다 더 부족해지고 남들보다 체력이 더 딸리고 남들보다 이제 마스터리 코어 못 열고 이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호잉이한테 좀 이제 올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좀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갖고 뭐 저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아쉽고도 좀 미안해요. 근데 이제 부캐로 파밍은 계속 할 예정이고요. 보스 돌아가지고 소울 에르다 먹으면은 뭐 한 4주 뒤쯤에 마스터리 코어 하나 열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좀 이제 아쉽게 됐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6차 전쟁을 제우로랑 호영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나중에 마스터리 코어 열리면 한번 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밌게 보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또 넥슨클 크리에이터 우리 또 등록 많이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봐 잡은 두 손에 약속했던 그 말에 우리 약속서 나이스 천사 최초 이곳을 떠나도 보여 함께 거닐었던 그곳과 아득히 따스한 제로 최초 컴퓨터 내 와. 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린다. 이 시청자 분들과 제로를 위해